안녕하세요. 음악 감미스입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겨울 라그네를 소개하겠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탁월한 미성을 가지고 있어서 빈 궁정 예배당 소년 합창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변성기가 지나 특유한 미성이 사라졌고 합창단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인연이 되어 1828년 빈에서 31살에 운명하기까지 632곡의 가곡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짧은 생애에 불구하고 많은 가곡을 작곡하여 슈베르트를 가곡의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작곡한 곡이 겨울 라그네입니다. 겨울 라그네는 비렐름 밀러의 시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것으로서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 1827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슈베르트는 겨울 라그네를 작곡하기 4년 전에 밀러의 시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물방앗간집 아가씨라는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비렐름 밀러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1794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 1827년에 돌아가신 독일 시인입니다. 슈베르트는 밀러의 시에 완전히 매혹당했을 겁니다. 밀러의 시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겨울 라그네는 총 24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수라는 곡입니다. 겨울 라그네 원 제목은 Winterreise, 겨울 여행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 후 어느 겨울밤 연인의 집 앞에 나와 연인을 깨우지 않고 문 앞에 안녕이란 글을 적어놓고 겨울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4편을 다 소개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시 일부를 소개하고 보리수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밤인사입니다. 내 사랑이여, 이제는 안녕. 너의 단꿈을 방해하지 않고 너의 휴식을 회방치도 않으리. 발걸음도 들리지 않게 살그머니 문을 닫으리. 떠나면서 그 문에 안녕이라고 적으리. 너는 그것을 보고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기억할까? 다섯 번째 보리수입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보리수가 서 있네. 나는 그 그늘 아래서 많은 꿈을 꾸었지. 그토록 많은 사랑의 말을 가지에 새겼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나무 밑에 찾았네. 오늘도 나는 어두운 밤에 그곳을 지나가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이리 오게 친구여, 여기서 안식을 찾게나. 이렇게 속삭이네. 차가운 바람이 얼굴 위로 매섭게 불고 모자가 어디론가 날아갔네. 그래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네. 그곳을 떠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는 속삭임을 듣고 있다.